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아, 백 교수님,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면 복권안이 최종 의결이 됐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네. 복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네. 알려져 있죠.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 복권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 8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국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네. 그대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측근들을 통해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급적 용산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좀 피하려는, 네. 듯한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잘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뭐 드루킹 댓글 사건 관련해서, 네. 뭐 거의 한 8천여만 건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8,800만 건인가 됩니까? 그래서 8천여만 건 이게 댓글 조작을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 파괴 사범인데 이 복권에 이어서 사면까지 하는 게 이게 좀 맞지 않다. 이제 이런 의견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또 국힘 사선 중진 의원들이 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 복권은 좀 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하는 부분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야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당대표 선거 기간 중에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이제 그 심사위원회 통과하고 사면 재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야권 갈라치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야권 내에서도 또 상당히 좀 상반된 주장들이 나왔어요. 뭐 박지원이나, 네.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측에 직접적으로 김경수 복권을 요망했다 해갖고 또 숟가락을 얹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그릇이 큰 대범한, 그렇죠. 그런 정치인 모양새를 갖추려고. 뭐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을 보이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또 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그 야권이라든가 정치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복권이 되면 2027년도 12월까지 지금 원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에 이제 사면이 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걸 지금 사면 복권을 반대하는 게 아니냐, 복권을 반대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그 뭐 시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부분인데 당대표가 민심을 전달하는 건 좋은데, 그렇죠. 지나치게, 예. 이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이 월권적인 그런 어떤 의사 전달은 사실 또 갈등설이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는데, 한동훈 그 친한 쪽에 뭐 김종혁 최고위원이라든가 지명직이죠. 네.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또 유난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여권과 정부에 대한 부담도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적절하게 이렇게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난 갈등이 그동안 뭐 세 차례 크게, 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뒤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네. 있는 마당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건 좋아요. 민심을 전달하는, 그렇죠. 게 당의 창구 아닙니까? 예, 예. 당이, 그렇죠. 그런 창구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건 전달하는, 예. 거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또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은 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 문제를 가지고 당정이 또 대립각을 보인다고, 그렇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 보수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도 적정한 수준에서 좀 절제를 하는 것 아닌가. 네, 자제하는 그런, 네. 모양새를 보였죠. 처음에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역시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뭐
그 소위 말하면 친윤적 의원들은 상당히 또 반감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 표방 표명을 했거든요. 친한 쪽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또 쉴드를 치고 이런 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노정이 돼서 오래 간다라고 하면 결코 그 여권 쪽이나 정부 쪽에도 득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가 적절하게 뭐 수면 아래로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곧 반환점이 네, 되기는 합니다만 2년 반 이상이 남은 네.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나친 이런 공세를 펼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한동훈 대표로서도 네. 대통령이 설사 지지율이 좀 낮기는 한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척을 져가지고 결코 대통령 된 적이 없고 유리한 그럼요.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점을 뭐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도 서로 잘 아는 것이고 늘 이야기하는 대로 두 분은 순망치하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이랄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뭐 좋은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뭐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뜻은 분명히 전달이 됐고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정 관계, 이제 당과 용산이라고 이제 표명이 되고 있지만 네. 그 수직적 관계가 계속 국민들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네. 이제 그 입지라든가 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예하부대나 직속 기후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도 정치인이 이미 발을 정치인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향후에 지선 지방선거나 대선이 이제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 뭐 이 3년여가 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죠.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라고 하는 구도는 사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당 대표로서의 위치 또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의 위치 이런 걸 서로 존중해 주고 그렇게 하고 보완하면서 이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국정 동력의 이 추진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정을 깨하는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지금 외교라든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주는 정치적인 취향이 같을 때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실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면 한동훈 대표의 그런 어떤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이런 어떤 전달 방식에 대해서 이런 방구 전혀 말이 없거든요. 이 부분 아마 물밑에서 서로 이렇게 잘 조정이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판을 받지 않은 그런 선에서 마무리하는 이런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약속 대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로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차별화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예. 더군다나 김경수 이 복권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파괴 범죄 아닙니까?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 한다면은 김경수가 그냥 자연으로 있으면 뭐 아무 관계가 없죠. 없지만 네. 명백한 야권의 대권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기 네. 때문에 그 문제가 나중에 대선 과정에서도 2020년 충분히 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짚어놔야 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루킹 댓글 사건 8천여만 건이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네. 비판을 받았는데 대법원 이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거든요. 이 김경수 지사 그리고 인정도 안 하고 네, 있잖아. 현재까지 뭐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쨌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친노나 친문 세력의 이 사실은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김두관 현 지금 그 당대표 후보도 있고 또 향후에 대권이 야권에 보면 뭐 김부겸 뭐 전 총리라든가 그 다음에 김두관 김경수 이제 이런 어떤
거의 대부분 김씨들이네요. 1대, 1대 3김, 4김이 되는. 그렇게 됐죠, 김동연.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사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게 복권이 되면서 향후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친노나 친문 체제가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이런 그 피로도나 또 비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향후에 그 사법 리스크가 생겼을 때 가장 선두에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지표라고 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김두관 지금 당대표 후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친문의 가장 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잠재적 라이벌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도 네, 딱 짚어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당 부분은, 대표로서 여당의 예. 당 대표로서 이런 민심의 전달 창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향후에 지방선거나 대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목록으로 부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김경수가 전혀 반성이라든가 인정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절제를 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냐 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뭐 김종혁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종혁 최고는 제가 방송에서 가끔 보는 분이긴 한데 이 김종혁 최고위원도 그런 맥락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예. 결국은 당의 어떤 민심의 전달 역할을 당대표가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향후에 정책적인 방향에서도 서로 조율하고 당정 간의 협의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양새고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은 이제 좀 자제하나 절제를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또 당대표나 서로 이 마이너스지 플러스 요인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양측이 잘 봉합을 한 네. 것은 평가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방송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노란봉투법 예, 13일에도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네. 그러니까 민생회복 지원 법이라는 이른바 25만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결국은 야당이 저렇게 입법권을 장악했다 해갖고 강행 처리를 헌들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서 네. 본회의를 통과되어야 그게 통과되고. 실행력이 있는 네.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헛심만 쓰는 거예요. 헛발짓만 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해라. 당신은 지금 192석 가지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느냐. 국회 그렇죠. 빈소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민생지원금에 관련한 25만원에서 35만원을 차별적으로 이제 지불하자는데 지역사랑화폐 네. 이제 이렇게 그 상품권처럼 이렇게 주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13조에서 17조가 소요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준다고 한들 이게 얼마나 민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장기간 내에 모든 전 국민에게 어떤 경제적인 빈부를 따지지 않고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포퓰리즘이지 이게 정말 도움된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노동조합법에서 이제 2조나 3조 관련한 이 개정도 사실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다가 이런 어떤 그 책임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원천 쪽으로 봉쇄를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고 예. 또 하나는 불법 파업, 폐업 이런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 노조 쟁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사실은 사측에서 현재로서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데 이걸 또 거의 원천 쪽으로 봉쇄해버리는 그런 예. 법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업체에서 먹여 살리는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큰 침해를 받지 않습니까? 뭐 고용노동 효과라든가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노조 활동의 불법 폭력 노조 활동 같은 부분에 또 철수를 해버리거나 또 들어올 기업들이 안 들어와 버리면 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먹사니즘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지금 자신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라든가 기업 활동이라든가 국민들 경제 활동에 전반적인 이축을 준다고 하는 이런 측면을 한 번쯤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자기들이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한들 정쟁만 불러일으킬 뿐이고 국민들한테 필요감만 주지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대화와 타협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가 가져오는 국민적인 어떤 피로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야당이 생각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지지율이 지금 형편없이 그렇죠. 20대 초반까지 네. 지금 떨어져 버린 그 원인을 깊이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 법률 안에서 여야가 그 상세의 정치나 합의에 또 협치의 결과물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일이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어떤 진영 논리에 입각한 이런 부분에 여야 타협 없는 이 법안 발의 이 부분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거부권을 계속하는 대통령의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거대 야당이 사실은 국정 동반자로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소야대 형국에서 국가의 어떤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거 국정 추진 동력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입법부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법의 어떤 뒷받침이 있음으로 해서 국정 동력이 발휘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여야 협치 없는 일방적인 진영 논리에 입각한 법안 발의 이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제2 요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권에서 지금 8표 이상이 반란표가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계속 또 부결되는 이런 형국이기 네. 때문에 정말로 이 22대 국회 내내 이런 상태가 지속이 돼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좀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좀 그렇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